초목, 전기, 수도, 통신 다 해서 평당 79만 원에 공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코는 잘 안 하지 않아요? 철코룸에서는?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제가 이제 샘플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네. 꿈꾸는 집에 의뢰를 하시게 되면 경량 목재로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수영장이랑 숲속, 놀이터가 우측으로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벽히 갖춰서 66개 필지기 때문에 대단지가 될 거예요. 세컨룸에서는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전국에 계신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루에 2,000명 이상의 소비자분이 들어와서 제품 가격 비교, 구매까지 이뤄주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네, 있는 꿈꾸는 별장 전체로 11차 그리고 양평에서는 3차 단지입니다. 지금 총 66개 필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토목분사 중입니다. 근데 분양 가격이 평당 79만 원입니다. 79만 원에 66개 필지를 지금 토목공사 중입니다. 동양평 IC에서 차로 7분 거리입니다. 7분 거리에 있는 입지 조건. 자,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꿈꾸는 별장의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꿈꾸는 별장이 벌써 11차까지 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양평에서 3차. 네, 맞습니다. 저번에 원덕리가 지금 진행 중이죠. 양평 2차. 네, 네. 그쪽도 어땠습니까, 지금? 지금 뭐 많이 분양됐고, 네. 또 이제 1단지 지금 토목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네. 양동면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양평에서도 약간 동쪽으로. 네, 맞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 네. 그쪽 지역인데, 동양평 IC에서 7분 거리니까 네. 굉장히 가깝긴 하네요. 네, 대신면 쪽도 가깝고. 네. 제가 오다 보니까 이쪽은 사실 세컨홈 단지가 이제 보면은 도로가 이제 근접해 있는 곳이 많이 없거든요. 네. 주로 올라가는 언덕이 네, 많거나 네, 그런데 여기는 바로 도로에서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단지가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 경사가 보시면 완만하게 올라와서 차가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자,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지가 여기 지금 빨간색. 네, 네, 네. 여기 도로가 도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네.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양동면 그 도로거든요. 도로가 여기가 네. 도로. 도로가 2차선 도로. 도로가 네. 이렇게 있고요. 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빨리 끼고 들어오면은 네. 이렇게 차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올라오는 거죠. 네, 여기는 추가 개발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여기 아직 개발 안 했고. 지금 같이 이제 이것도 이루어질 겁니다. 아, 이제 순차적으로 할 거고요. 네네. 여기까지가 지금 도로 네, 진행되는 거죠. 네. 여기 저희 서 있는 곳이 이쪽이고. 네, 네, 맞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단지가 네네, 형성이 네네, 되는 건데 네. 66개 단지. 네, 네, 맞습니다. 66개 필지. 네, 네. 자, 꽤 크네요. 네, 맞습니다. 66필지면은 이 세컨홈 단지로서는 대단지거든요. 네, 저희가 대지가 7,300평. 네. 네, 66필지고 전체 평수는 거의 한 80% 정도가 100평 정도? 네, 100평. 이렇게 네. 형성되어 있다고. 79만 원이니까 100평이면 7,900만 원 정도인데, 이 모델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샘플하우스를 지어놨는데, 네. 철코는 잘 안 하지 않아요? 세컨홈에서는? 아,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저희가 건축비가 어째 네.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잘 안 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이제 고객분들 중에 또 조금 금액이 나가더라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제가 이제 샘플하우스 개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네. 저희 이제 꿈꾸는 집에 의뢰를 하시게 되면, 저희는 이제 경량 목재로 해가지고, 이거보다는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앞에 전면 통유리로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시야가 되게 좋게 나오는 세컨 홈일 텐데 네네. 보통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건물은 포함 안 되고 네네. 일단 땅만 일단 네네, 맞습니다. 선택하시는 건데 거기에 네네. 내가 건물을 직접 알아서 지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샘플 하우스처럼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철콘으로 이렇게 짓게 되면 얼마 정도 금액이 나와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했을 때 이 면적 네. 실사용 면적 18평이거든요 네. 예, 1층 바닥 면적 12평에 위에 복층 6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 한 9,000만 원 정도 보셔야 되고요 기초공사 정화조 포함 다 포함해서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그럼 만약에 한 100평 정도의 땅에 네. 7천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한 1억 한 5천 정도. 정도면 인허가 비용이 포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1억 네네. 한 5천 정도의 네. 철콘 건물에 네. 이렇게 마당까지 해서 저 조경원지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대부분의 단지가 이렇게 언덕에 있어서 네. 가장 높은 곳이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그 아무래도 좀 그런 건 있죠 네. 네. 근데 여기는 보시면 도로가 굉장히 완만하게 좀 올라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할 거죠 아 당연하죠 네, 아스콘 포장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 경사도에 저 포크레인 쪽에 있는 게 가장 꼭대기 네 조금 더 올라가셔야 되고요 네, 네. 그런 건데
그러나 선착순으로 네, 오시는 맞습니다. 분이 어디 선택하느냐. 그렇죠. 선착순입니다. 네, 저희는 항상 뭐 먼저 오셔서 자기가 원하시는 필지, 네. 고객분이 원하시는 필지를 가져가는 시스템이니까. 네. 자, 그러면 네. 오시는 분들이 보통 높은 곳을 선호하세요? 아니면? 아, 근데 고객분들은 네. 다 또 니즈가 또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너무 높은 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향을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예, 조망을 따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객분들 니즈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건 없는데 다만 고객분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위치의 땅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으시겠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네. 포크레인 서 있는 여기 위치도 지금 이제 갭 토목이 진행 중인데 네. 여기도 지금 다 들어오는 거죠? 분할돼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여기 만약 여기를 사게 되면은 뷰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쪽. 네, 아무래도 좀 저쪽에 전원주택이 지금 지어져 네. 있는 곳으로 될 것 같고. 네. 자, 저 앞에는 지금 이미 뭐 입주가 된 거예요? 아, 텐트. 저희가 이제 분양된 필지인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텐트하고 네. 예, 타프하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 저렇게 설치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네.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필지를 분양을 받고 네. 건축을 지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렇게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카라반을 갖다 놓고 글램핑을 즐기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고 네. 고객분들의 니즈는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저희하고 텐트를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땅을 좀 분양받고 저 건물을 당분간 안 짓더라도 네네.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계속 연장신고해서 네네. 그 상태로 지금 여기 전담으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전담되어 있는데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대지로 전환되는 거죠. 바뀌는 거고요. 네. 네. 그것도 만약에 뭐 근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근생도 가능하고 네네. 나는 그냥 건물 안 짓고 네. 좀 당분간 네. 이 맨 땅에 좀 캠핑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짓겠다 하시는 건 가능한 거죠.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쪽도 바둑판처럼 다 이렇게 지금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씩 다 네, 짝짝짝 계단식으로 네, 분양이 되는데 아, 항상 촬영하면서 느끼지만 이렇게 맨 땅일 경우에는 되게 좁아 보여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요 건물을 짓고 조경을 네. 하면요 네. 엄청 넓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하더라고요. 맨 땅일 경우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이니까 그냥 네. 야, 이거 너무 좁지 않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서 요 위치가 지금 지도상 어디죠? 좀 보여주시죠. 요 위치. 요게 지금 보시면 네, 요 위치가 35번 필지. 35번 여기입니다. 네, 35번. 35번. 35, 36, 37, 38, 39가 네. 지금 쪼르륵이거든요. 네. 이게 평수가 얼마 되죠? 35. 요게 지금 한 105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5평. 네. 이게 105평이에요, 이게. 네네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건폐율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전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건폐율은 20%. 20%. 네. 그러니까 100평이면은 20평까지 20평. 건물을 네. 지을 수 있는 1층 바닥 면적 20. 그렇죠, 20평. 네. 여기까지 올리게 되면 더 네네, 평수가 넓어지는 거죠. 네네. 20평. 건폐율 20%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제 샘플링 해놓으신 거네요. 이렇게 탑 네. 붙여놓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이게 지금 100평 좀 넘겠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35분 필지하고 네. 네, 거의 크기는 지금 거의 네. 비슷합니다.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네.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마당이 엄청 넓은 거거든요. 네, 이거. 그렇죠. 작지 않습니다. 옆에까지. 네. 여기도 괜찮네요. 이 위치도. 네, 좋죠. 네. 또 도로가 중간에 네, 있어서 네, 도로는 다 6m 도로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총 66개 필지지만 뭐 2개 필지를 계약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넓어질 수도 있고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소비자의 선택 선착순입니다. 네, 양평군 양동면 금왕리 네, 이 앞에 이 도로를 바로 끼고 올라올 수 있는 곳에 66개 필지의 꿈꾸는 별장 양평 3차 단지 꿈꾸는 별장 전체 11차 단지입니다. 여기에 분양한다는 말씀 드리는데 자 조감도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도로 끼고 돌아오시면 자 여기에 공용 수영장을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영장 수영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용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이랑 숲속 놀이터가 우측으로 네 포크레인 서 있던데 이쪽이 지금 공용 수영장 네, 공사를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숲속 놀이터까지 해서 커뮤니티 시설까지 완벽히 갖춰서 66개 필지이기 때문에 작은 필지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대단지가 될 거예요. 세컨홈에서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세컨홈을 하신다 그러면 네. 나홀로는 힘듭니다. 아, 그럼. 네, 그리고 이 단지형이 훨씬 더 네, 맞습니다. 분양받으신 분들이 좀 매력을 느끼고 네. 질리지 않고 무섭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 팁을 좀 드릴게요. 우선 단지가 크면 조금 좀 좋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꿈꾸는 별장 양평 3차 전체 꿈꾸는 별장 11차 단지 금왕리 현장 같은 경우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그 양평에 토목, 전기, 수도, 통신 다음에 아스콘공사까지
다 해서 평당 79만 원에 공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를 말씀해 주시면 여기 많이 나오죠. 주변에 같은 경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2년 전에 네. 2022년도에 네. 같은 양동면인데 네. 저희가 꿈꾸는 별장 양평 1차 단지로 분양했던 곳이 85만 원에 분양했는데 평당이요? 네, 네. 평당 85만 원에 분양했는데 2주 만에 다 저희가 다 판매를 완료했습니다. 2년 전보다 가격보다 더 잘 나왔네요. 그렇기 때문에 79만 원에 분양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현장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 위설도 없습니다. 목장이나 네, 그런 것도 소음설 없고 새소리만 네, 맞습니다. 네, 들리는 현장입니다. 참고로 저 옆에 국어가 네. 있는데 네. 거기를 좀 정비를 해서 네. 아이들이 좀 발을 담글 수 있게끔 네.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할 겁니다. 네, 수영장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